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반바 주문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반바를 뜯으러 왔어요. NF 소나타인데, 자 여러분에게 반바가 어떻게 탈거가 되는지 여러분에게 간단하고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예, 잘 보세요. 자 우선 반바를 뜯기 위해서는, 자 라이트를 탈거를 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우리 핸다 쪽에 붙는 이쪽에 보면은 그 피스가 박혀 있어요. 예, 피스도 풀어 줘야 되고, 그 다음에 요 라이트를 풀어 줘야 그 안에 키가 박혀 있는 그런 부수적인 거를 풀어 줘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도 풀어 줘야 되고, 밑에 보면은 또 플라스틱 키가 있어요. 자, 잘 보세요. 잠깐만. 아, 요거 보이시죠? 요거. 예, 요것도 풀어줘야 됩니다. 예. 핸드 안쪽에 있는 피스. 아, 이거는 잘 안 보일 거예요. 예, 요 안에 있는데. 예, 요거는 나중에 그 직접 육안으로 보시면은 안에 뭐 잘 안 보이지만 안에 있습니다. 네, 그것도 풀어 주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0mm 볼트 보이시죠? 예, 여기 라이트와 그릴 사이에 10mm 볼트, 이것도 풀어 주시고, 그 다음에 그릴이 반바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요 피스를 풀어 줘야 됩니다. 요 피스 보이시죠? 하나 둘 셋 넷,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둘 세 개. 예, 여기까지 풀어 주시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이트 탈거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안에 피스, 안에 밑에 플라스틱 키 있는 거 아시죠? 예, 자 이제 풀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 일단은 제 공구입니다. 만능 공구통인데 여기 이 공구들은 웬만한 거는 다 풀어요. 예, 요것만 갖고 다니면은 웬만한 거는 다 풀 수가 있어요. 자, 풀어보겠습니다. 일단 라이트 탈거를 해보겠습니다. 이게 얼마짜리냐면은 자그마치 50만원짜리입니다. 지금은 많이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, 이게 처음에 살 적에만 해도 엄청 비쌌어요. 50만원. 예. 항상 그 갖고 다닐 적에는 차 안에 꼭꼭 넣어 다닙니다. 예. 이게 힘도 엄청 좋고요. 예. 그리고 어제 오랬어요. 이게 산지 한 몇 년 됐는데, 예, 이게 없으면 일을 못해요. 이게 제 돈줄입니다, 돈줄. 자, 그 다음에 반바 위에 있는 10mm 볼트, 자, 풀어주시고, 예.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어주시고, 예. 이거는 라이트 볼트, 여기도 있고. 그 다음에 라이트 볼트가 안에도 있는데, 아 다행이에요. 이게 뜯기가 진짜 힘들거든요.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, 이게 풀려면은 공구도 잘 안 들어가고 진짜 힘들어요. 이거는 한번 교환을 한번 하면서 안정거는데, 요 자리입니다. 요 자리. 예, 다행입니다. 이게 풀려면은 진짜 힘든데. 반대쪽도 볼까요? 어, 박수. 여기도 없습니다. 다행입니다. 여기 보이십니까? 예, 요 자리인데, 원래는 요 자리 볼트도 풀어야 됩니다. 예, 기존 출고대가 나온 차 같으면은 저는 거의 한 거의가 아니고 100% 볼트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. 자, 이제는 라이트에 관련된 볼트는 다 풀렸습니다. 자, 라이트를 자 탈거해 보겠습니다. 나오죠? 예. 아, 잘 안 나오려고 하네요. 자, 뒤에 잭, 뒤에 그 라이트 그 잭이 선이 들어갑니다. 이 선이 연결돼야 불도 들어오고 하겠죠. 예, 자, 잭을 빼주고, 자, 일단 짜잔, 자. 라이트가 탈거가 됐습니다. 네.
간단하죠? 예,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. 그죠? 자, 반대쪽도 가보겠습니다. 손으로 하고, 그 다음에, 잭! 잭! 여기 있죠? 잭 탈거해 주시고. 아, 짜잔! 두 번째 라이트도, 예, 탈거가 됐습니다. 자, 이제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? 예. 옆에, 그, 피스. 예. 양쪽 날개에 잡고 있는 피스를 풀어줄 겁니다. 예, 요 피스 드라이버. 끼우고. 자, 잘 안 보입니다. 이쪽에. 잘 안 보이니까. 저는 오래돼서 감으로 할 수 있는데, 여러분들은 이거 아마 힘드실 거예요. 예, 근데 딱 보시면은, 피스가 보이는데, 이게 피스가 없고, 이게 케이블로 묶어놨는데, 아, 이게, 내리네. 어디 떨어졌는가 본데요. 케이블을 한번. 아, 날개가 지금 떨어졌어요. 날개 떨어졌어요. 이 케이블로 묶어놨는데, 일단은 한번. 피스는 박혀 있네요. 박혀 있고 한번 자 피스 나왔죠? 예, 피스 있습니다, 여러분. 여기 피스 꼭 풀어주시고 자 이거 옆에는 키식으로 박혀 있어요. 예, 여러분들이 그냥 당길 때 살살 당겨줘야 예 키 다리가 안 부러집니다. 그리고 요 위에 보면은 반바 요쪽에도 물론 키가 들어가요. 요쪽에도 들어가고 요쪽에도 쭉 가면서 키가 박히는데 요 부분을 잘 뜯어 줘야 돼요. 안 그러면은 키 자리가 부러지기 때문에 예 뜯어지기 때문에 또 여름이면 좀 괜찮은데 겨울에는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찬 열기 때문에 굵어 있기 때문에 키 자리가 거의 이 부러진다고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 볼트도 좀 풀어줘서 요 유격을 좀 만들어주고 여기도 한참에 안 당기고 살살 당기거든요. 네, 그래야 어느 정도 그 제품이 안 다치고 온전한 상태로 뜯을 수가 있어요. 자 여기는 요쪽에 10mm 키 브라켓트 잡아주는 요 10mm가 있어요. 요거를 풀어주시면은 조금 유격이 좀 생기거든요. 자, 풀어보겠습니다. 자.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. 예. 처음에 좀 자동차라는 게 안 접해보면은 참 많이 힘들지만은 하다보면은 조금씩 늘어요. 차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고, 예. 그렇지만 이 정비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자가 정비 개념이 없어서 아직은 뭐 정비소나 이런 데 가서 다 해야 되는데 알아두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보세요. 예. 자, 옆에 이게 유격이 좀 생겼죠? 자, 이제 이게 힘을 안 받고 잘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. 예. 자, 옆에 거, 하겠습니다. 옆에 거는 살살, 예, 나왔죠. 세게 당기면은 어디가 부러지냐면은, 아까 제가 그랬죠. 요 자리가 나중에 탁, 이래 딱 고정될 때 이 자리가 제대로 있어야 고정이 잘 되거든요. 이게 만약에,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은 유격이 생겨가지고 약간 튀어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. 예, 그러니까 요 부분은 뜯을 때 잘 해주시고,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자 밑에 아까 보셨죠? 키 플라스틱 키가 있어요. 예, 아까 엎드려서 봐야 됩니다. 이거는 자 아까 보신 거 요거 원래는 이게 뭐 이렇게 가위로 저는 자르는데 플라스틱 키가 얼마 안 해요. 이거 풀려면은 또 뭐 어떤 거는 오래된 거는 잘 안 풀리고 이런데 그냥 저는 이렇게 뭐 필요가 없으니까 가위로 다 잘라 버립니다. 예. 한 개 더 있습니다. 두 개.
요게 자, 뭐 자르고 자, 이제 밤바가 한쪽에는 거의 다 빠져나왔습니다. 네. 그리고 요 라이트 밑에 보면은 요 키 자리가 또 있어요. 여기 하나, 여기 둘. 네,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껴 주시고. 예, 네, 제껴 주시고. 자, 빠져나왔습니다. 됐죠? 자, 여기. 아, 여기 또 아까 말씀드린 거 피스 박힌 거 있죠? 요걸 한자 풀어주겠습니다. 자, 피스가 7개. 자, 공구가 연장이, 예, 요즘은 일을 다 합니다. 손으로 하는 시대는 지냈어요. 예. 근데 일반 분들은 이런 거 사기가 부담이 되니까, 뭐, 좀 산 거는 20만 원짜리도 있고, 뭐, 10몇만 원짜리도 있는데, 그것도 부담스럽죠, 솔직히. 예, 저는 이 업을 하기 때문에 이걸 사서 계속 쓸 수가 있는 거고.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, 예, 피스가 하나 있습니다. 아, 저는 지금 가무로 하기 때문에 찾기가 힘드네. 이게 여기 공간이 없어요. 예, 보세요. 사람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. 그러니까 안 보입니다. 원래는 정비소에 가면은 이렇게 넓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, 예, 잘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감으로, 예, 감으로 해야 돼. 이렇게 볼트를 찾아가지고, 예, 예, 찾았습니다. 수동으로 손으로 풀겠습니다. 예. 안 보고 풀려니까 힘듭니다, 이게. 예. 예. 저는 이렇게 뭐 한지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대충 어느 쪽에 볼트가 있다 이걸 아니까 이래 할 수 있는 거지. 안 그러면은 찾기도 힘들어요. 예, 볼트가 어디 들어가는지도 모르고.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의 노하우입니다. 노하우. 예. 짬밥이죠. 예. 아, 다 풀었습니다. 어, 나왔습니다. 자, 요놈 하나가, 예, 입고 꼼으로 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푸는지 풀리는지. 저거 하나 있으면은 밤바가 안 풀려요. 예.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, 예, 아까 풀었죠. 예, 요 풀어주면은 약간 유격이 생깁니다. 예, 밤바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. 자, 옆에도 당겨봅니다. 살살. 키 자리 있는 거 아시죠? 그거 유연해가지고 당겨봅시다. 아, 예. 자, 됐습니다. 자, 이번엔 뭘 해야 될까요? 예, 밑에 그 키 자리. 자, 키 자리 한번. 아까 잘랐죠? 가위로. 예, 요번에도 마찬가지로. 예, 아, 여기 있습니다. 여기. 잘 보이시죠? 예, 잘라보겠습니다. 아, 자, 한 개. 또 하나 더 있자 했죠? 예, 여기입니다. 예. 자, 됐습니다. 예. 쟤는, 아, 위에, 여기. 여기, 제껴주시고, 키 자리. 여기도 제껴주시고. 다 됐습니다, 여러분. 자, 이제 어떻게 하냐. 반발을 드러내 보겠습니다. 자, 어, 나왔죠. 자, 이쪽에도 나왔고. 자, 이쪽에도 나옵니다. 어, 좀 더 풀어주고요. 자, 한쪽이 너무 처져가지고 이쪽이 잘 안 나옵니다. 예. 아, 짜잔! 자, 여러분, 이제 밤바가 탈거됐어요. 자, 자,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? 자, 안개등 잭이 있어요. 예. 원래는 이렇게 요
잭에 보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T식으로 돼 있어요. 잭게 줘야 됩니다. 잭게 주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잭게 주고 잭게 주고 그 다음에 잭을 빼세요. 이렇게 예 됐죠? 빼시고 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자 네, 봅시다. 양쪽을 제껴 주고. 자, 제껴 주세요. 손으로 쫙 제껴 주세요. 그 다음에 밑으로. 자. 자, 제껴 주는 게 뭐냐면은 요겁니다. 요거. 예, 요거. 보이시죠? 요거. 그 다음에 양쪽에 요거. 요거를 물고 있기 때문에, 예, 요를 딱 제껴 줘야 됩니다. 제끼고 밑으로 빼세요. 예. 자. 자, 박수! 예, 다 됐습니다. 여러분, 밤바가 드디어 탈착이 됐어요. 예. 와, 진짜. 참 쉽죠? 예. 참 쉬워요.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예, 이거는 오늘은 NF 소나타, 이 베스트셀러카죠. 예. 현대의 베스트셀러카, 소나타, NF 소나타 밤바에 에 대해서 이 탈거하는 방법을 오늘은 보여드렸습니다. 자,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구독 바랍니다. 여러분 이공입니다. 안녕.